자, 안녕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자, 가스기사 올해 거 제3회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기사 어렵죠, 그죠? 예, 뭐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쉽지 않고 어차피 이제 똑같은 문제들이 또 많이 또 안 나오는 또 것도 있고 또 응용해서 나오는 건데. 일단은 뭐 그냥 좀 쉽게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은 이제 그 가스 유체 역학이죠. 가스 유체 역학. 역학인데, 어떻든 60점만 맞으면 된다. 그죠? 60점. 60점이 중요한 거야. 그 60점으로 탁 맞는 게 실력입니다. 실력. 여러분들도 60점으로 탁 맞았다. 하, 진짜 실력이야, 그거는. 진짜 실력. 예, 아무로 못 맞는 거예요, 60점이. 예, 굉장히 실력입니다. 아유, 참.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한번 웃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좋죠, 그죠? 자, 1번. 다음 중 포텐셜 플로우. 흐름이 될 수 있는 것. 근데 포텐셜 흐름은 마찰이 없는 흐름이다. 보통 얘기를 해. 마찰이 없는 흐름. 포텐셜 흐름이 그러니까 마찰이 없다. 그러니까 비점성 유체. 그러니까 점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점성이 없으면 마찰이 없죠. 그러니까 마찰이 없는 흐름을 포텐셜 흐름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그러니까 내용은 거기 한번 제가 쭉 써놨습니다. 한번 내용은 참조. 자, 100도씨 이기압의 어떤 이상기체의 밀도는 200도씨다. 일기압일 때의 몇 배인가? 일기압일 때 몇 배냐? 그럼 계산을 해야지. 그러니까 로우는 RT분의 P죠. 그죠? 1번. 계산을 해야지. 자, 지금 R이 얼마냐면, 보십시다. RT가 0.082에다가 곱하기 273 플러스, 얼마야? 100. 100에 요게 2다. 2기압이니까 2야. 자,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책을 보고 0.065 기네. 아우, 길어. 0.065 3894다. 이게 나오죠? 0.065 3894. 이게 자, 그래서 2번은 이제 그 로우를 또 구해야죠. 2번 로우는 RT분의 P다. 되죠? 그럼 0.082 곱하기 273 플러스 얼마다? 200이다. 얘는 200이네. 200인데 얘는 1이다. 1. 자, 이걸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0.025 7825. 0.025 7825 가 나오네. 자, 배수 구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0.025에 7825 나누기 배수니까 0.065 3894다. 이렇게 하면 몇 배가 나오냐? 2.54배. 2.536인데 2.54배 정도가 된다. 2.54배. 그러면 답은 4번이네. 뭐 4번. 그죠? 4번. 2.54배. 3번. 다음 중 동점성 계수의 단위를 옳게 나타낸 것은? 동점성 계수. 자, 동점성 계수는 로우분의 비유다. 동점성 계수는. 로우분의 비유다. 요거는 점성계수죠.
계수고, 이건 밀도다. 자, 그러면 요거는 밀도는 그램 퍼 세제곱센치고, 그럼 그램 센치 세크, 그죠? 그러면 요거는 퍼에서 요거는 위에 거예요. 요거는 밑에 거야. 어? 그 얘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 전개할 수 있어? 전개를 하게 되면 그램 곱하기 그램 곱하기 얘가 내려와야 되니까 얘는 얘가 올라가는 거죠? 세제곱센치 곱하기 세크가 되는 거고 밑에는 그램에 곱하기 얘가 내려오는 거죠? 센치가 된다. 얘 저지고 그죠? 얘 하나에다가 얘 하나에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세크 아 요것도 내려와야 되는군요. 요게 내려와야죠. 요게 퍼니까 요것도 내려와야지. 자 그러면 됐고 그 요거 하나 저지고 요거 여기는 제곱센치가 됐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지면 제곱센치 퍼 세크가 되겠지. 그지? 예, 이렇게 전개를 하면 그래서 요거 퍼를 기준해서 요 두 놈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요거 퍼를 기준해서 요 놈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아 우리가 그 이 단위 환산할 때 항상 그래서 그거만 알아두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만약에 또 뭐 되게 되면 뭐 제곱미터 퍼 세크로도 쓸 수 있다. 이게 동점선 계수에 다 해당이 되죠, 그죠? 제곱미터 퍼 세크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게 자, 4번 베르누이 방정식을 실제 유체에 적용할 때 보정해 주기 위해 도입하는 사항. 이 아닌 거 베르누이 정리 1. 마찰 손실 터빈 1. 압력차 압력차는 없죠. 압력차 베르누이 정리 예, 그러니까 베르누이 정리는 이제 보통 그 손실열 1 같은 경우 보통 우리 이제 베르누이 정리가 이제 그 4번은 베르누이 정리다 정리 압력차나 이제 보통 베르누이 정리가 R분의 R 1분의 P 1이잖아요 그죠? 압력수두잖아 압력수두 그러니까 압력차하고는 상관이 없지 다음 2분의 2G분의 2G1분의 뭐다? V1의 자승이고 플러스 Z1은 R2분의 P2다 P2 플러스 2G분의 V2의 자승이다 플러스 Z1이다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요놈이 있잖아. 그래서 베르누이 정리는 압력 수도, 다음에 속도 수도, 다음에 위치 수도. 이거 계산문이도 나오잖아요. 위치 수도의 합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그지? 베르누이 정리를 그지? 그래서 압력차는 아니라는 소리지, 그지? 넘어갔어. 5번. 이 문제도 참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중량 1만 킬로그램 포스의 비행기가 270km per hour의 속도로 수평 비행할 때 동력은 단 양력과 항력의 비는 뭐다? 어떻게 D의 비는 D분의 1은 5다 이렇게 돼 있죠? 양력과 항력의 비 일단 양력과 항력의 비가 양력과 항력의 비를 뭐라고 했냐면 D분의 L은 5다 D분의 L은 5다 이해했죠? D분의 L은 5다 이렇게 주어졌어 그래서 이제 D를 끄집어내면 D 그죠? 그 D를 거기서 뭐냐면 항력이죠 항력 요걸 L로 했고 요건 D지 이렇게 그 D를 끄집어내면 D는 이꼬로 뭐다? D는 이꼬로 1분의 5. D는 거기서 5분의 1이 되겠네요. 5분의 1. 되겠다. 자, 요걸 끄집어내면 D를 끄집어내면 이 길을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5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D는 5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동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피스. 피스. 그러므로 이제 PS는 75분의 DV야, DV. DV. 근데 D가, 거기서 D가 지금 올라오려 했어. 5분의 1이라, 5분의 1 했잖아. 요거 대신에 5분의 1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5분의 L에 곱하기 75분의 뭐가 된다? V가 되겠지. 그죠? 그럼 5분의 L이 지금 얼마입니까? L이 만이네. 맞나? 만? 만 곱하기 75의 속도가 27km/h 했잖아. 그러니까 27 곱하기 1000이 되겠네. 100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 2000 PS가 나온다. 2000 PS. 이렇게 나왔지.